먼저 주제 표시하겠습니다. 형광펜. 아, 죄송합니다. 형광펜. 주제 표시도 넣고. 형광펜. 잠깐 많은 걸로 나왔네. 그렇지, 그렇지. 오늘 준 걸로 해야지. 오늘 준 걸로. 오늘 준 걸로. 7강, 7강. 그렇지, 7강. 자, 7강 1번 형광펜. 1번. 다음 2번. 뭐야? 2번 하라고요? 2번도요? 아니. 2번에. 7강이 아, 2번에. 아, 1강 아니야? 1강이에요. 1번이야. 아이스터에 대한. 어, 네. 승기 우리 조각서로. 자, 2강, 아니, 7강의 2번에 13번. 3번에 20번. 4번에 22번. 자, 5번에 30번, 6번에 37번, 자, 8강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14번. 4번에 26번, 5번에 28번. 5번? 아, 5번에 28번. 5번에 28번. 6번에 33번. 7번에 40번. 8번에 51번. 그리고 이제 9강은 내용 일치 문제죠. 얘는 주제가 없는 거고요. 오늘은 8강까지 할 건데, 9강은 숙제로 다 채워가지고 와야 돼. 알았지? 9강은 일단 미리 준 거야. 그렇죠. 7강에 1번에 1번 맞아요. 7강에. 7강에 1번에 1번이에요. 맞아요. 자, 갑니다. 자, 7강이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2번이고요. 2번을 보세요. 2번. 2번. 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젊음에 대한 기성세대의 비판이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자, 위에 제목 소재를 보고 내용 파악을 빨리 끝내야 돼. 젊은이들에 대한 기성세대가 비판을 하는 거지. 맞니? 물결. 젊은이들 물결. 젊은이들 물결 치고. 젊은이들이 어떤다고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야, 정치, 사회에, 야, 니들 너무 무관심하다. 라고 비판하는 거죠. 니들이 정치, 사회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니네는 니네 것 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누구 잘못인 거야? 기성세대. 오케이, 기성세대 잘못이다. 라는 얘기가 이 글의 메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야. 첫 문장 딱 보고 내용이 딱 들어와야 돼. 들어오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자, 2번 간다. 아, low budget turnout rate. 자, 얘가 주어죠. 주어가 rate입니다. Yes. 낮은 투표율이죠. 낮은 투표율은 아 밑줄 얘가 V입니다. 어, 선생님 어때요? 종종 간주가 됩니다. 간주되다. 간주되다. 답을 해줘야지. 공부를 해왔잖아. K? 간주된다! 공부해보라고 했더니. 백근! 베이컨. 자, take A as B죠. 자,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간주하다 여기다 낮은 투표율이 종종 간주가 됩니다. 뭐로요? As indicator of indifference. 자, as부터 indifference 1번 거로. 지금 박스에 A에 딱 지금 다 AA하고 C가 보여. 이렇게 밑에 보니까. 오케이? 근데 밑에 써있죠? 밑에 당장. C는 A의 결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연결할 줄 알아야 돼. 박스 친구는 무조건 빈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무관심의 어떤 징후, 징표로 간주가 됩니다. 또요. 자, as proof 또 1번. 증거로서 간주가 된다. 자, 어떤 증거냐면 that부터 3번입니다. that부터 지금까지서 themselves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care about 관심이 있다. 언니세 먼저 강조지 강조. 자,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about themselves. 자, 1번 거랍니다. about themselves 밑에다 themselves 밑에다가 them x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거야. 그지? 자, 대폭라미처럼. 대폭라미처럼. 빠르면 얘기해. 자, 빠르지 않지? 뭐라고? 아, 영시 빠르다래요. 영시 때도 안 돼. 자. 아, 패스는 뭐야? 접속사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접속사입니다. 네. 자, 뒷문제 완전하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그런 접속사 중에서 동격. 뭐야? 네. 자, but 세 번째. 그러나 perhaps 또 세 번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politics가 뭐야? 정치입니다. 정치요. 정치. 자, it is 박스를 쳐. it is 이렇게 박스를 쳐. 이렇게 박스 치고요. 뒤에 대, 여기도 또 박스 쳐봐요. 이거. 자, it is that 이렇게 박스를 치고. 얘네들은 뭐야? 강조. 오케이, 강조 구문이죠. 자, 그것은 바로 정치다. 뭐가요? That fail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fail, 실망시키다죠, 우선. 실망시키고요. And 3번. Great distance. 어떤 거리감을 만든 게 누구라는 거야? Politics, 정치라는 거야. 그럼 정치가 상징하는 거야? 정치가 상징하는 거야?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거리감을 생기게 만든 게 뭐라는 거야? 정치 기성세대. 오케이. 자, politics가 기성세대입니다. 상자 믿었어? 기성세대죠. 믿었어요. C번 밑에 politics에다가 상자한 게 기성세대라고 말할게요. 그죠? 됐나요? 그럽니다. 어, 밑에 다음장이 틀렸다. 자, 잡아봐. C가, 밑에 봐봐. C가 A의 결과라고 그랬는데, A의 원인이죠. 거꾸로 썼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야. 바꿔. 맨 밑에. 용법은 강조용법이죠. 용법은 강조용법. 맨 밑에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걸 원인으로 바꿔. 자, 낮은 투표율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 누구? 기성세대 때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무관심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기성세대 때문이다. 다음, 3번. Alienation이 뭐예요? 소외감. 소외감 말이죠? 5월 3번처럼. 여기서 5월은 즉입니다, 즉. 소외감이 뭐냐면, 즉, the feeling of disconnection. 다 빈칸 문제 이거. 아, disconnection, 단절이지, 단절. 단절의 느낌, 그게 뭔데? 그게 소외감이야. From others.
자, 3번. And 3번 치고. From society. 또 3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이렇게 단절됐다는 느낌. 즉, 소외감은. 자, 동사는 is, are야? is죠, is 동그라미 치고. is v라고 쓰고 주어가 어딨어? alienation. 얘가 주어입니다. 소외감은 is an central adult fear. 아주 핵심적인 어른들의 두려움이다.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But, 3번. 그러나, is 병렬구조죠. is b라고 써. a, b에서 b. a는? 어, 앞에 있는 is. 앞에 있는 is가 a입니다. x는? 그렇지. x가 맨 앞에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어른들의 중심적인 걱정이고요. 소외감은 컨디션, 어떤 상태입니다. 자, 대부터 맨 끝까지 3번. 어떤 상태냐면 use blaming discourse. discourse라는 것은 말, 담화. 뒷담화라고 하자, 뒷담화. 뒷담화 하죠, 뒷담화. 젊은이들을 blaming, 비난하는 밑에다가 blamed x. 젊은이를 비난하는 담화. 지금 담화가 젊은이를 비난하는 거야. 자, 젊은이를 비난하는 담화 그 자체 itself. 오픈 세 번째. 종종 serve. serve는 기여한답니다. 기여하다. 기여하는, 자, 뭐, create. 만들다죠.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건입니다. 자, 봐봐. 소외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외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어른의 두려움. 이구요. 자, 두 번째가 어른을 애들을 비난하는 말이 만들어내는 거야. 어린애가 젊은이를 비난하는 얘 말이 만들어낸 게 소외감이야. 그러면 물결. Use blaming discourse 물결을 치고. 요게 요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원이. 결국은 그 소외감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비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소외감, 거리감이 더 생기는 거다 이 말이야.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계속? 기성세대 잘못이다. 얘기야. 6번 들어갑니다. 6번 또 나옵니다. It is a box. Get that of box. 이것도 뭐야? 깡조구문. 깡조구문 써주고요. 6번에 Adult run institution. 어른이 run, 운영하는 institution. 기관, 제도. 기관이나 제도. 어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제도다. Like politics. 1번 거입니다. 정치 같은. 요게 C가, 잘 봐봐. 지금 C로 돼 있죠? 그게 2번에 politics도 C지. 다 누구라는 거야? 옆에다가 기성세대. 기성세대. Adult law institution 옆에다가 기성세대. 써줍니다. 자, 뭐가요? exclude and 세모치고요. caricature youth. exclude가 뭐야? exclude. 배제시키다. 어? 배제시키고요. caricature는 희화하는 거야. 희화. 약간 빈정되는 거지. 희화하는 거. 젊은이들을 배제시키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하는 거는 누구라는 거야? 기성세대다. And, 세 번째,
그리고요, fail to meet the needs of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이들의 욕구를 meet는 충족시키다죠. 충족시키지 못한 게 누구라는 거야? 어른들. 됐어? 자, 올라가. 아, 올라나. 맨 처음 여기 제목 보세요. 젊은이들에 대한 기성세대가 비판을 한단 말이야. 니네는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거리감이 있다. 그건 다 누구 때문이야? 기성세대 때문이야. 애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다 누구 때문이다? 기성세대 때문이야. 됐어요? 이거 다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자, 넘깁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거죠? 자, 재정적 악화에서는 신진 의사들의 미친 영향 이렇게 나옵니다. 신진 의사에 대한 물결을 치고 신진 의사가 7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매니 색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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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딩 어딩 7번에 빈칸이 많은 새싹 의사들이죠. 새싹 의사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죠? 돈이 필요하다. 있다는 얘기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자, 9번 갑니다. Medical School Education입니다. Medical School은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 교육에 다음 자, Despite a law Despite a lawyer 오케이. 뒤에 보니까 서포티드하고 서포팅 보이죠? 분사가 보이는 거 보니까 뭐다? 접속사. 넣었습니다. 자, 보자. 자, 뒤에 ing나 ed가 나오면요. 여기 분사죠. 자, 분사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접속사야. 여기 정치 쓰면 안 돼요. 그렇죠? 9번, 9번 넘고 있어요. 9번. 됐지? 자, 또 하나.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분사를 쓰게 되면 요 앞에 두 개가 생략이 돼요. 뭐가 생략돼? 그렇지. 주어하고 뭐? 무슨 동사? 그렇지. 요게 항상 생략되는 거야. 알았죠? 항상 그래요? 오케이, 항상 그래. 지금 이거 뭐 쓴 거야? 분사 구문 쓴 거야? 분사 구문. 연신 애들이 분사 구문 해달라 그래가지고 분사 구문 동영상을 딱 찍어놨어요. 니네한테는 들어온 건 내가? 안 되겠지? 부산인데. 자, Heavily 세 번처럼 Heavily. 아, 심하게 뒤에 보니까요. 서포팅 하는 걸까? 서포트 받는 걸까?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럼 뭐야? 서포티드. 자, 어디서 받아요? by부터 1번입니다. by various type of federal granting agency까지요. 1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연방 granting agency니까 grant는 뭐를 주는 거야? 장학기관이죠. 여기서는 연방 장학기관들에 의해서 지지를 어떻게 지원을 받지만 자 그럼 여기 생략된 게 뭔데? 뭐. 주어가 뭐야? 앞에나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앞에 뭐? Medical School Education 길잖아. 대명사로 써야지. 뭐? 오케이. 이 시제는 지금 다 뭐야? 오케이, 그렇지. It is 이렇게 쓰면 돼요. 빠진 거. 됐죠? 그러면 중간에 콤마콤마니까 여기까지가 다 삽입된 거고요. 자, NO부터 AGENCY까지 1번으로 크게 묶어. 자, 많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건너뛰고 Medical School Education 다음에 EGIR 이지죠. 의과대학 교육은 말이야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만 말이야 많이 받지만 is still so much 여전히 엄청 비싸다. incredibly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니까 매우 expensive 비싸다. 그럼 뭐
expense 밑에다가 cheap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거. 의대 졸업하는 거 돈이 많이 든다 말이야. 그죠? 13번. 아,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야. Such pressure. Such pressure라는 게 지금 A라고 돼 있죠. 의대 졸업하고 공부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돈의 압박이야. 옆에다 써. 돈의 압박이 돼. 그런 압박이라는 거. 돈에 대한 압박. 13번. 그런 압박은 can't help but, cannot help but. Can't help but. 뒤에는 뭐 써? Cannot help but. 뒤에? ing? 원형. ing? 원형? 여기 지금 팀 번호 안 쓸까? 원형. 원형. 자, 조심할까? can't help 해서 것이 없으면 그때는 ing죠. have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have no choice but to. 자, 조심할 겁니다. have 어쩌고 나오면 이때는 to야. to 부정사 여기. 여기는 원형. 여기 원형 ing to 부정사. 해석은 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빈칸을 채워야 돼요. 1번 can't help ing. 응, ing니까 위에 이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shift죠. shift. 그지? shift니까 밑에 거는 shifting. have no choice but to shift 이렇게 바꿔야지. 자, 1번에 have no choice but to shift. 그렇지. 거기 have no choice but to shift. shift. 네, shift. shift 진짜 어려운 단어죠. shift. shift. 1번에 첫 번째 help shifting. 자, 그런 압박이 뭐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shift.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바꾸단 말이야. 뭐를? money making. 돈벌이. 돈벌이. 돈벌이를 to more central place. 1번으로 to부터 place. 더 중심적인 장소로 돈벌이를 옮겨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압박 때문에 의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돈. 돈벌이. 돈벌이. 응? In doctors, decision making. 1부터요. decision making. 1번.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심 부분이 뭐가 된다? 돈벌이가 된다. 응? 돈이 많이 되니까. 네. 다음, 3번. 3번입니다. 자, 직소교실을 통해서 본 협동학습의 효과 쭉 나옵니다. 직소교실 물결을 지고요. 직소교실.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거야. 자, 직소교실이니까 여기다가 협동 이렇게 쓴 거야. 협동.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6번. In this program, 1번.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합니다. In mixed race group. 인부터요. 그룹 1번. mixed race라는 거는 race가 뭐야? 인종인데 mixed니까 혼합된 인종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종이 막 섞여서 함께 일을 합니다. Where which? Where which? 자, 뒷문장 봐야죠. 뒷문장 보세요. 뒷문장의 동사부터 보자. 동사. Each members of the group이야. Each 세모처. Each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뭐야 답이? Each.
아, 그 각각 그룹의 멤버들은 expert, 전문가다. 문장이 완전 그런죠. 완전 다른 모양이니까. Where? Where? Okay. 자, where부터 맨 끝까지 3번입니다. 자, 그룹의 각 구성원들이 각각의 전문가예요. 뭐의 전문가냐면 on부터 make the assignment까지 3번입니다. assignment는 과제라는 뜻이야. 과제. 할당받은 과제. 과제의 one aspect, 한 가지 측면의 on, 관해서. on은 뭐뭐에 관해서. 이거 팀이 짜져 있는데 거기 각각이 가 자기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란 말이야.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함께 한다는 게 A로 돼 있어요. 함께 한다가 15번에 보니까 직소 클래스룸이고요. 함께 한다가 14번에 가니까 bring group together,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주고, 이게 직소 클래스야. 쭉 내려가서 20번. 자, study of a jigsaw classroom. 자, 이 직소 교실의 연구가 have demonstrate, 밑줄 칩니다. have demonstrate, 보여줬다. 보여줬다. 이거 뭐야? 오케이. 연구 인용. 그죠? 연구 실험 인용. 그게 주제지, 이제 또. 자, that부터 맨 끝까지 2번입니다. that부터 맨 끝까지 2번. 자, 뭘 보여주냐면 그것은 lead to 밑줄죠. lead to 초래하다. 아, 그거는 초래합니다. 더 positive attitude 끊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초래하네요. toward other racial group이야. toward부터 group 3번. 다른 인종 그룹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태도를 초래한대요. 자, 거기 이트 동그라미. 이트는 뭐야? 어, 직소 클래스룸이죠. 앞에 화살표. 직소 클래스룸. 야,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하면 애들이 서로 인종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대. 맞아요? 자, 엔드 세 번째. 그리고요, what that? 네. 오케이, 되십니다. 또 그 that부터 make 때까지 또 2번. 그러면 요 that이 빈데 A는? 앞에 that이 A죠? 그럼 두 개지, 이렇게.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거. 자, 뭘 보여주냐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learn material better. 아이들이 material, 자료, 자료. 자료를 더 잘 learn, 배우고요. and so. 그리고요, perform, 수행한다는 거죠. at higher level, 1번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한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됐니? 올라가. 자, 위에 제목 봐봐. 직소 교실을 통해서 협동학습의 효과 해가지고 나왔죠. 자. 효과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잖아. 효과. 자, 1번은 뭐야? 첫 번째 효과? 첫 번째, 그게 뭘 초래한다고? 네? 아, 다른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오죠. 그렇죠. 자료를 더 잘 학습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성취도가 높아. 업무 수행능. 그치? 공부도 잘해. 오케이. 같이 하니까. 효과 두 가지. 4번까지 하고 잘라줄 건데.
24번. 어차피 이거 지워야 되겠네. 막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 그 목카페에다가 자료 4강을 한 거를 올려줬어요. 네. 댓글이 수십 개 폭탄이던데 다른 강은 없나요? 다른 강은 없나요? 있어도 안 되지. 다른 강은 없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카페 회원수가 갑자기 느는 거야. 누구야 누구? 다 보니까 있다. 선생님들이야. 45세, 48세. 부산에 48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상담에 있어서 침묵의 효용성입니다. 상담할 때 침묵법을 합니다. 침묵. 상담할 때 뭐가 좋다는 얘기야? 침묵이 좋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안 좋다는 얘기야?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좋다 이 말이야. 항상 반대 생각하라고 했죠. 침묵의 반대 표시하고. 안 좋다 이거지. 자, 20번, 22번 갑니다. 22번. Silence, 침묵은 말이죠. Is recognized, 인정됩니다. Recognize에서 거기 S가 돼 있는데 그걸 Z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정됩니다. 뭐로 써요? S부터 1로. As critical element of the psychotherapeutic counsel 1번입니다. As부터 counsel까지. Critical은 핵심적인, 중요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뭐요? 사이코 동그라미 지금. 네, 사이코예요, 우리. 피지코가 아니에요. 사이코, 테라피는 알죠? 심리치료제, 심리치료 상담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뭐가요? 침묵이요. 이거 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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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랑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고요? 사이코 동그라미. 아, 사이코 그랬지. 사이코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두 개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자, 위드부터 또 다시 1번입니다. 1번 가로요. 1번 가로. 자, 위드부터 1번 가로, 맨 끝에까지 일단 1번 가로. 위드 ING. 자. 이렇게 나오면 위드가 뭐야? 얘가 뭐뭐 하는 채로 뭐뭐 하는 상태로 얘가 뭐뭐 하는 채로 뭐뭐 하는 상태로 자 이게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 연구가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야 보여주면서 답은? suggesting이죠 suggesting 동사 쓰면 안 되지 근데 suggesting 해놓고 suggest의 목적어가 또 뒤에 붙은 거야. 자, that부터 다시 2번입니다. that부터에서 맨 끝에까지 또 2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가장 성공적인 세션 끊어. 가장 성공적인 세션은 그냥 기간, 시간 이러면 돼. 가장 성공적인 시간은 아 도즈였다. 도즈가 앞에 있는 세션을 받는 거야. 가장 성공적인 세션은 어떤 시간이냐면 with significant PD. 자, with부터 3번입니다. with부터 밑에 silence까지 3번. with부터 silence까지. significant 상당한 기간의 침묵이지. 침묵의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도즈. 세션.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시간이 어쩐다고? 가장 성공적이었단 말이야. 자, 침묵을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근데 침묵이 언제 일어나냐면 between the client and therapist. 자, between부터 therapist 1번으로. 고객과 치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어? 어? 커링, 그죠? 어, 커링. 자동차니까 PP 쓰면 안 돼요. 자동차니까. 자, 22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그죠?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어? 가장 성공적인 그 치료 세션이 뭐였냐면, 중간에 치료사와 그 상담 받는 사람 사이에 계속 중간에 침묵이 적당 시간에 들어가면 훨씬 효과가 있더라. 자, 25번 들어옵니다. 25번. 그냥 침묵이 효과가 있다야. 계속. In the words of one recent study, 자, in this area, 자, 맨 앞에 in부터 맨 끝에까지 area 1번. 1번, 25번에 최근 연구에 the words, 말이죠, 말. 말 안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 봐요. 뭐 어떤 말이 있냐면 It is, 또 이거 해. It is a box, that box. It is a box, that box. 뭐야? 깡쪼구만. 강조구이 또 나오니까 자 강조구문 할 때 자 it is that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강조. 그렇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는데 품사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품사가 1번, 2번, 3번 자 해야지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명사 어. 들어가면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 그럼 부사 중에서 잘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럼 강조란 말이야. 그 강조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빡쳤잖아. 이걸 빼버리면 말이 된다. 그러면 강조군. 지금 뭐가 들어가요 여기? 그렇지 이게 들어갔지 위닌이 전치사니까 여기 들어가요 부사 부가 들어갔어요 부사 부가 들어갔어요 아 연구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자 해석할 때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within부터 1번입니다 within an attentive silence 까지 attentive는 주의 깊은, 주의 깊은, 의도적인, 주의 깊은 silence, 뭐? 침묵 안에서 였다. 뭐가요? 뒤에 거. 매니저들이 come to know, 알게 되는 것이 their internal emotional state. 그거 있죠? 관리자가 자신의 their 동그라미 주고, their. 대여가 앞에 매니저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 감정 상태를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게 지금 뭘 받고 있다는 거야? 뭘 받고 있는 거야? 매니저들이 상담 받고 있는 거겠지, 그지? 상담 받을 때. And 세 번 치고요 뒤에 their way 대여도 앞에 매니저야. 방식, processing experience, 경험을 처리하는 자신의 방식을 알게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상담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언제나? 언제? 침묵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단 말이야, 해결책을. 아,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라는 깨닫는 거. 침묵이란 말이야. 제목, 다시 올라와봐. 상담에서 중요한 건 뭐다? 침묵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침묵을 지키는 거죠?